1대1 재건축과 일반 재건축, 요 두 개의 그 차이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재건축과 1대1 재건축의 차이. 일반 재건축은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나서 추가 주택을 건설을 하죠. 그리고 일부 분양을 가지고 사업비에 충당하는 모델이고요. 1대1 재건축은 기존 주택의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30% 이내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일반 분양 없이 조합원 간의 주택을 재분배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분양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일반 분양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재건축 비용을 충당을 하고요. 대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 1대1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사적인 재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 없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주택 배분, 뭐 일반 분양가에 대한 미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가 없습니다. 사적인 거니까. 왜냐면은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건 없는 거거든요. 왜 이런 것들이 있냐면 여기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인센티브를 받는 것만큼 그냥 인센티브가 주어지진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건설을 해야 된다. 대신 여기는 인센티브 우리는 안 받겠다. 대신 임대주택도 안 짓겠다라고 하면서 고급화 전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급화 전략에 유리하고 그다음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익성 같은 경우도 일반 분양에 대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익에 제한이 될 수 있다. 대신 일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반 수익을 가지고 또 인센티브를 가지고 해서 사업에 대한 규모를 키울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규모도 크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가구수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대신 1대1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규모를 유지를 하면서 보통 이제 대형평형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요즘에 재건축하면은 면적을 다 줄여서 가고 재건축 단지의 평 자체가 굉장히 좀 잘게 쪼개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대형평형에 대한 그 희소성들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형평형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 소규모 단지라고는 해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커지는 그런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오고 있다. 그래서 1대1 재건축을 하고 있는 뭐 아크로 삼성 같은 경우도 매력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용적률 인센티브하고 규모가 커지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공공성을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런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 대신 1대1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고급 주거지. 어떻게 보면 삼성동의 그 고급 주거지하고 잘 맞겠죠. 규제에 대한 적용들이 많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이 규제를 받는다. 대신 뭐 사적으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보면 뭐 서울에 그리고 수도권에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1대1 재건축을 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레미안 첼리투스라든지 아크로 리버뷰 파크 고급 주거지에서 이제 채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소규모 단지에서 고급 주거지에서는 1대1 재건축도 자금 여력이 있다라면은 도전하는 그런 단지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합성 보면은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는 대규모 개발에 적합한 곳, 그다음에 그 고급화하고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이 있는 소규모 재건축에 적합한 그런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대1 재건축은 대형평형을 유지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최근 트렌드대로 면적을 좀 줄여가야지 이제 그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시대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형이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